어머니가 몸 좀 녹였다 하라고 선뜻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8년. 18년이요? 네. 어, 오래되셨네? 네. 아, 그게네. 네네. 그래 나갔어. 아, 저 사진은 아버님 사진인가 봐요.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혼자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아. 일하시다가 네. 다치겠고 아이고. 병원에서 한 9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9년 동안 병수발 하셨네요? 네. 신경을 다치겠고 네. 몸만 쓰고 하반신 전혀 다 마비. 딱 말만 하고 손발을 하나도 못 썼어요. 아. 깜짝도 못하지.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어머니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13년 전. 남편의 긴 투병에 지치기도 했지만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어쩌지게는 막 너무 성질쓰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도 그만 잘 같이 그만 성질을 써요. 그만 나도 한 번씩 그러고 나면 또 미안한데도 또 이제는 다음에는 안 그렇게 다 마음 먹고 있다가 그만 억지 소리 하면 또 지질러 또 자꾸 그려진 게 거의 이제 가고 나게 전 거의 후회만 해. 말씀은 그리 하셔도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병간호하면서 손자도 돌봤고 청소일로 생계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남편은 곁에만 있어도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고달픈 타향살이에 언제나 따뜻한 안식처였죠. 시간이 얼마나 흐르면 잊혀질까요? 어머니는 자신이 없습니다. 동네 단짝에서 인생의 배필로 평생을 오직 서로만 바라보셨던 두 분. 남편을 향한 어머니의 망부가는 애절합니다. 딱 한마디 하겠으면 끝까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건 내가 한 번도 뭐 좋아했던 거다 뭐 했던 거다 그 소리 한 번 못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낑기더라고. 내가 들을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제일 좋아했던 건데 그 말을 한 번 하고 썼던 건데 그게 안 돼. 그게 좀 낑기더라고. 이맘때면 어머니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님 유해를 뿌린 서해바다. 고향에 가지 못한 많은 동포분들이 이곳에 잠들어 계신다네요. 남편 앞에 서니 어머니는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쳐 오릅니다. 하지만 바다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삶은 계란을 까서 놓고 먹지 말라고 타박했던 술도 한 잔 올립니다. 어머니의 60년 순애보가 지극합니다. 저승에서라도 잘 살아 아프지 말고 자식들 많이 돌봐야지. 저승에서라도 자식들 건강하고 잘 살기로. 아버님도 듣고 계시겠죠? 중국 서울의 풍습대로 종이돈도 태워 아버님께 보냅니다.
돈 잃어줄게 이거 가지고 온 데 가서 못 가보던 데 다 가보고 옷도 좋은 거 사 입고 세월이 흐르면 슬픔도 잦아들겠죠. 빨간 복둥이 어머니께 좋은 일만 가져다 주길 바라봅니다. 서울 대림동에 와서 빨간색을 많이 보네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중국 동포 어머님들의 장구춤 사이가 아주 멋집니다. 덕분에 명절 분위기 물씬 나네요. 춤은 중국 연변에서 온 전통 조선 무용이라는데 참 곱죠? 저장하고 싶은 볼거리들이 넘쳐나는 서울 속 작은 중국, 대림동. 사라져가는 설 풍경을 이곳 동포분들에게서 찾았습니다.